야, 애들 밥 먹여야 됐다, 애들. 빨리 하고. 응? 애들을 밥을 먹이려면. 가만 있어봐. 오이리. 지원이랑 이렇게 고생 많이 했는데, 이거 맛있는 걸로. 뱀에. 지원이가 깜짝 놀랄 거야. 지원이가 보면 뭐라 올까, 이거? 아침에.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이거. 응? 밀라고 그러는데, 어? 어? 치즈가 잘못 잘렸네. 아, 이거 치즈가 왜 이거 안 돼, 이거? 아, 치즈 안 베겨, 안 베겨, 안 베겨, 안 베겨, 안 베겨. 응? 안 베껴져. 역시. 딱이지. 응? 다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 정성이 담긴 우리 동생들, 응? 일단 빨리 먹이고 식기 전에 동생들을 한번 갑니다. 맞죠, 이거? 누가 만들었어, 빵을? 내가 만들었지, 누가 만들어. 몰라, 맛있다고 몰라. 얘들이 허 라면만 먹으니까. 이것도 어? 밀가루잖아. 아이, 밀가루 뭐 밀가루 어. 이게. 밥을 이렇게, 갖고 와야지. 아이, 블랙버스트. 아침에 빵, 한 번. 아침에? 어, 어. 아메리칸 스타일로. 지원아! 지원아! 일어나. 야, 밥 가져왔어. 빨리 일로 와. 야, 이렇게 너무 힘들게, 이게 머리 봐라, 이거. 아이고, 이 동생. 완전 비몽 사몽이네. 어? 어? 황영현 씨. 어? 야, 일로 와. 어?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내가 만들어 왔어. 같이. 오, 언제 만드셨어요? 야, 일로 와. 어! 어? 에? 그거, 언제 이걸 다 눌러서. 먹어봐, 이거. 너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든 거야. 빨리 먹어. 네. 어, 진짜 맛있겠네. 어. 야. 와, 감사합니다. 잘 먹겠다. 잘 먹겠다. 야, 형분이 없지? 어. 응? 하나 더 만들었었는데, 일로 와봐. 맛있네. 맛있죠? 잘했네, 이거 잘했지,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요. 네. 이 뱀이 스타일이랑 희한하게 조화가 있네. 나 지금 아껴 먹고 있어요. 왜 안 그렇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만드셨대? 아, 그러니까. 그냥 물 먹는 거 봐. 네. 아이, 동생. 고만 흘리고. 난 저 시장 가서 사 먹을게. 야. 귀엽지 않냐? 어? 어? 어떻게 잠든지도 모르는데. 뭐 했어, 이제? 땀 뺐어. 땀? 일 많이 했으면 몸이 피곤하면 다시 또 일을 풀어야 돼. 그러네. 술을 해양주 같은 거. 아, 너무 맛있다. 다 먹었으면 가자. 어디죠? 감 따러 가자 돼. 벌써요? 네. 어. 감 질라고?
그릴 패닉에 충실세요. 야, 감히 며칠 새 맛이 틀린 것 같아요. 빡시게 감을 좀 따야 돼. 빡시게 감을 좀 따야 돼. 아, 따겠다는데. 네. 수확철 다가와. 네. 수확을 해야 돼. 이게 지금 그 수확 시기를 늦춰버리면은 감도 못 써지지. 키가 큰 게 짜고 좀 감되면. 잠깐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아예 가죠. 우리 가 빨리. 네. 가자. 어? 그래서 먹이신 거예요? 어. 네. 가자. 간 따로. 어느 집으로 가는 거야? 어느 집? 네. 가고 말아. 감 따러 갑시다. 자, 갑시다. 자, 감 따러 가시죠. 예. 네. 자. 너 근데 그런 거 있다? 너 사과나 감이나 네. 감자나 네.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 네. 어서 이렇게 달리고 어서 나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 아, 맞아. 요즘 초등학생들 그거 다 몰라요. 몰라. 네. 그 왜냐면 이런 데로 와보지는 않잖아. 그 백화점이라고 쓰잖아요. 어디서 열리나 그럼 백화점 막 이런 거 쓰지. 그렇지, 백화점. 야, 지현이 안 나와, 너? 아, 양말을 안 신었어요, 까먹고. 빨리 나와. 예. 급하셔. 지금 본인 선수였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 얘는 아우지. 죽었지, 죽어. 얘는 아우지, 아우. 선수도 못 됐을 거예요. 아, 자, 가시. 자, 출발. 레츠고. 감 많이 먹으면 변비 걸리던데. 맞아. 아, 안 그래. 안 그래요? 홍시, 홍시. 변비는 그 감 그 꼭지 있는데 네, 그거를 파내고 뭐 해야 돼. 스펀지가 생겨 있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그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고 있어. 이게 그거를 잘라내고. 뭐해? 잘못 왔네. 얘기대로 가지 말고 네. 이쪽 길로 나가라고. 이쪽 길로. 오른쪽으로요? 아. 다음 거야 그러면? 아니 이리 가야 가직지. 여기서 좌회전 불탈케. 네. 자 우회전이. 네. 좌회전. 네. 가지게 좌회전 여기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잘못 왔다. 그죠 형님. 돌려야 되죠. 아까 거기서 좌회전 한 게 맞았죠? 죄송아, 그냥 내 길대로 가라. 은호한테 전화를 해봐야겠네. 야. 집에 가 있는가? 현장에 가 있는가? 현장이 현장. 아니, 현장이 어딘지 모르는지 우리가? 주소 찍어놨는데 거기 대비. 알았어, 뭐. 네. 형님 때문에 이거 완전히 돌아버리구만. 앞으로 믿지 말아버려. 알았지? 저는 앞으로 내비만 믿을 것이에요. 응. 알았다, 그래. 관광객이에요, 우리가? 자, 굴이 왔으니까. 굴에 구석도 이제 구경 좀 시켜주고. 길은 참 이쁘네. 그렇지. 네. 그래서 구경시켜주려고. 우리가 맨날 산업도로 다니고 고속도로만 보고 머득거리나 이렇게 골짝골짝 다 봐야지, 구례를. 이야, 자, 하차. 야, 하차. 하차. 오, 자,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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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차. 네, 다 왔네,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더라고. 아, 네. 네. 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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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와, 여기 좋네. 밭에 한 밭에 한 밭. 밭을 볼 일이 없죠. 아 저기 요 저기 지금 누가 일을 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아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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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친구분이 이분이세요? 우리 저 오팔리 개딴 개띠들. 이제 왔으니까 빡세게 시키 일을. 빡세게 시키 일을. 손님들 모시고 와서 고맙네. 아 여기 우선 오셨으니까 장화를 신고 예. 또 모자 쓰시려면 또 쓰시고 예. 여기 장갑을 찌고 바구니를 들고 가보게요. 가봅시다.
다음 따러 가세. 우리 허정님은 위에 거 위주로 따세요. 아, 안에 있는 거는 우리가 딸 테니까. 알았어, 내가 위에 있는 거 딸게. 따는 방식은 이리 바구리를 딱 이렇게 걸고요. 감이 보면 색깔이 보면 붉은색. 이렇게 붉은색이 나왔죠? 노란색 아니에요? 여러분, 요것은 현재 지금 색도가 5도 정도 나왔어요. 5도가 돼야 당도가 올라가거든요. 요건 지금 4도, 요건 또 3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게 4도? 예, 그러죠. 이게 3도? 예, 그러죠. 근데 이제 딸 때 꼭지를 뽀짝 따주시고 이 뒤를 꼭 밀어줘야 해요. 꼭지를 밀어줘야 해요. 예, 꼭지를. 왜요? 꼭지를 안 밀면 감하고 따놓으면 상체가 입으니까 다치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바구리를, 바구리가 딱 하나 차면 바구리하고 부르면 바구리를 교체해줘요. 바구리 이렇게 해요? 바구리. 그러죠. 네. 그러죠. 이제 그러면 한 번씩 해보게요. 대박 부지래. 감독님 이건 뭐예요? 이건 색깔 맞아요? 아니요. 아, 안 되죠. 풀이죠. 이거는요? 이거는요? 그것도 아직 안 돼요. 아, 선생님, 이거는 따도 되는 건가요? 아직 덜 익었어요. 그건 덜 이거 돌리고 또 너 그래도 안 가지고 색깔이? 요거 따야 되죠? 아니, 풀이죠. 형, 이거 또 풀었다고? 아, 이거 구별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내가 이야기했잖아. 젤로 펴는 거 이거. 아, 근데 진짜 잘 모르겠는데? 이거 따도 되나?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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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모르겠다. 어이. 자기야, 그 뭐 얼마나 땄어 지금 감? 아직 안 땄어. 한 개도 안 땄구만. 참 색깔 구별을 못 하겠어요. 대박 부지래. 색깔이 올라가야 색깔이 보여. 아, 이 정도면 된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자, 이거. 그러죠. 그냥 빨간 거만 따면 돼, 빨간 거 봐. 여기도 따세요. 여기도 따세요. 이거? 숨어있네. 지원아! 예. 여기 어머니 같이 다녀.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아. 이거 다 따도 돼요? 다 따요. 이쪽 다 따요. 다 따풀어, 1위는. 거의 다 익었어요. 요것도 딸 거예요. 예, 그러죠. 네, 요것도 딸 거예요. 야, 여러분, 너 지원이가 얼마 잘하는데, 너 일 진짜 잘해지. 하면 끝나. 이것도 따도 되겠네. 여기 맞네. 여기 완전 노다지네. 그건 안 돼요. 너무 더 파래. 안 되는 거 따셨어, 자꾸. 소음 내지 마. 이 한번 따보시죠. 아, 이거 잘 따져줘야. 아주 바짝 잘라서. 그러죠. 바짝 잘라서. 네, 바짝 잘라서 이거 따고. 따고. 한번 잡아봐요. 진짜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냥 먹어도 돼요. 이거 친환경 유기재배 한 거예요. 이거 딱 거. 아, 그냥 막. 그냥 먹어도 돼. 아, 진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 안 떫어. 안 떫어요? 응. 먹어봐. 맛있네. 맛있어. 예성 씨. 네? 이겼다. 이거 많이 익었네, 이쪽 거. 위에 거 따버려, 제가. 이거요? 따, 그거 봐. 아, 이거. 맞네, 다 익었네. 근데 형님 안 따세요? 누구다? 예. 네. 아, 이제 감독은 한번 딱 시켜놓고 하는 거요. 아, 형이 얘기만 하지만 간단하고. 아니, 지금 명희 아저씨 그거 따면 안 된다고. 그죠? 다 따고 있어. 괜히 많이 넣으려고. 감나무 가지 하나 뿌르면 오늘 일당 없습니다. 어? 가지? 이거 지금 잘못 땄지. 이거 가지를 자르면 안 되지요. 혼나지? 예. 일당 다 했구만요. 어제 감독님 어디 가 계시지? 왜요? 나 감 맛 좀 보시려고. 대본가? 예. 저거 한번 맛 좀 봐봐요. 아까 그 감이랑 달라요. 예. 어때요? 에이! 떴잖아! 감독님 잘하신데, 인자? 네? 잠깐 배운 게 이렇게 배웠구만. 아, 이 정도 못하면 바보죠.
아, 이모님 너무 힘든데요? 예? 간단한 일이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근데 이것이 숙달이 되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힘들어요. 그래요? 예. 예. 그때 약간 좀 특권처럼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말 여기서 그냥 일하고 바로 이렇게 싱싱한 걸 먹으니까 아, 공원은 너무 좋더라고요. 와, 감도 무게가 무지하게 나가네. 저 바구니 하니까. 네. 자, 바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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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네. 오늘 새차 묶고 오게요. 아, 새차. 새차, 맛있겠다. 아, 이거 배고프다. 야, 이거 뭐야, 시켜. 이거는? 예? 이거, 어우. 감식혜. 아, 감식혜라는 게 또 있어요? 감식회 한번 먹어보자. 자, 애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애썼네. 감사합니다. 야, 또 처음 먹는 거 같은데? 당도가 높구만, 그래도. 이거 되게 특이하다. 특이해? 네. 약간 시원한데? 네, 망고주스처럼 이게 걸쭉하네, 식혜가. 밥 먹자, 배고프다. 자, 이리 와요. 네. 앉으세요. 이제 먹읍시다.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읍시다. 밥을 한번 먹어봐. 오메가 3살이라는 게. 이게 오메가 3살이에요? 보리살도 넣고. 보리가 들어왔었는데? 보리 넣고 저 기리하고 넣었어요. 보리도 유기농 보리예요. 아, 보리도? 아. 계란도 집에서 생산했고. 요 떡도 집에서 쌀, 찹쌀에다가 집에서 팥. 요 새에 들어가서 감이요, 감. 내가 전부 재배한 거예요. 와. 요 지금, 예? 요 퇴비도 우두치 퇴비 만들어서 넣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난 순간. 이 과돈 퇴비도 다 내 똥이요. 다 내 똥이요. 이놀라. 이 넓은데. 와. 많이 드세요. 네. 형님, 김치 기가 막힙니다, 김치. 와, 이거 신김치. 와, 맛있다. 아, 김치가 맛있다고? 네. 아이, 둘이 연애할 때 이야기도 한번 해봐. 별걸 다 물어봐, 별걸. 거의. 내가 딸 다섯에다가 막둥이 아들이요. 딸 다섯에 막둥이 아들도 있어요? 딸 다섯에 아들. 손지가 열놈이요. 와. 뭐 자식 농사, 뭐 땅 농사, 뭐. 뭐 1인 자시네요. 그때는 손해가 전기불도 별로 안 들어오니까 발을 흘리려 했었어요, 아들이. 전기불이 왜 안 돌아요? 조선시대예요? 아, 이 형님은 진짜 무슨 정말 아 조선시대 사셨어. 전기불이 왜 안 들어와, 밤에? 안 들어왔어. 아, 근데 진짜 그렇게 못 말리는 사람. 거짓말도 적당히 하세요. 거짓말도 적당히 하세요. 아, 동네만 꽁쟁이로 소문났구만 아주. 이제 형수님도 거짓말 좀 그만 좀 하세요. 일 많이 했어요? 네, 일 많이 했어요. 감이 하나도 안 열려있네. 다 따버려갖고. 아니요, 감이 따버렸어요. 따기도 땄지만은, 예. 올해 날씨 때문에, 날씨. 날씨가 왜요? 올해 태풍을 세 번이나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많이 왔잖아요. 그래도 하느님이 준 만큼만 묵으면 된게. 농사는 내년에 잘 지면 되고, 건강만 허락되면 돼요. 야, 명언이네, 명언. 저거. 아우, 잘 먹었습니다, 언니.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해야 돼요? 나 지금 또 오후에 가서 밀파종으로 가야 해. 뭐라고요? 밀파종. 가서 600병만 씨앗 좀 뿌려줘. 씨는 뭘 뿌려요, 근데? 기계로? 아, 짊어지고 기계로. 20kg를 짊어져야 해. 보통 들으면 20kg, 30kg 되는구나, 요즘. <요즘. 웃음> 나는 밀 뿌리러 간다. 네. 저 선별하고 있을게요, 포장하고. 빨리 오시오, 빨리 와. 빨리 오시오, 해 넘어가겠네. 이거 어떻게 앉는 거야? 여기 앉으시오. 여기 반대로. 앉아, 옆에 사람 반대로. 똑같이 앉아.
아닐지도 모르네. 아닐지도 모르네. 아닐지도 모르네. 아유. 앉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앉을지도 모르. 그거는 충청도예요. 충청도. 그런 거예요? 네, 충청도요. 자, 감 포장하시게요. 예. 자,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감을 하나 먼저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처음에. 놓고 그 뒤로 네 개를 나란히. 이렇게? 네, 나란히 네 개. 아, 딱 감이 근데 크기가 다 비슷비슷하네. 아니야, 선배님들. 어. 봉지를 드세요. 봉지를 들고. 들고. 봉지를 이렇게. 지어불어. 그렇죠. 이렇게 해서 끝까지 내리세요. 끝까지 이렇게 잘 당기. 쭉쭉. 끝까지 당기쇼. 공기 한번 빼주시고. 됐다, 됐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 앞에 고무줄 있죠? 네. 이렇게 한 번. 땡? 땡. 이게 끝이에요? 네. 아, 끝이에요? 네. 어, 아싸. 쉽네. 내가 여기 와가지고. 했던 것 중에 가장 편한 일이네요 지금. 오 잘한다 잘한다. 예. 아! 아 이 맛을 땅 파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네. 어, 잠깐만 리필이 있어요? 네. 이게 백폭이에요? 몸살 걸릴 것 같아요 저 지금. 어? 아 나 이거 너무 싫어. 어 내 신발 내 신발. 아! 여기가 제일 편했어요, 나 진짜로. 아, 제일 편하세요. 그러니까 내일, 네. 내일부터 저희 집에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 아침마다 출근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놀러 가게? 맞아, 놀러 가게. 어? 대남동에서 아주 흥청망청 놀아제끼시려고. 어머니 욕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 욕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난 전라도 여기 왜 이렇게 좋냐? 전라도 여기 뭐가 있어? 우리 엄마 전매특허 욕. 뭐예요? 엄마. 이 집은 뭐예요? 명하네. 우리 할머니는 달랐는데. 대구빵 주워 몇 개 없나 그랬는데. 뭐라고? 대구빵을 주워 몇 개 없나. 주워 몇 개 없나고? 네. 빵을 찢어 널어본다. 빵을 찢어서 널어버린다고? 이런 데다가 우와. 아니 근데 그런 요거 진짜 할머니 창의적이시네 진짜. 할머니가 건달이셔? 아니야. 아니야?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래? 난 진짜 할머니 손에서 어렸을 때 커가지고 그래서 우리 반 애들이 놀지 말라 그랬어요 쟤랑. 우리 반 애들 엄마가 쟤 욕을 너무 많이 한다고. 뭐 저런 잔인한 욕을 할 수가 있냐고. 갑자기 허재 형님 생각났어. 잘하고 계시려나? 또 쌀투덜 하면서 하고 있겠죠? 형, 허재 감독님 녹초가 됐는데? 어디? 제가 진이 좀 빠졌는데요, 보니까? 제가 오잖아요. 앉으세요, 형님. 야, 날씨가 바람 한 점 없어. 와, 이 땡볕에? 나는 거의 지금 얼굴 색깔이 빨개요 이거. 익었어 익었어 지금. 홍신데요? 거의? 홍신이지? 네. 홍신인데? 완전 익었어 지금. 아무것도 안 발라가지고. 여기. 잠깐만 들어주세요. 네네. 네. 아, 들어달라고? 네. 들어달라고. 들고 와라. 나 하루 종일 들고 갔다 나 지금. 저게 아이고, 되게 무거워요. 내가 큰가 아닌데도. 이거 오늘 일단 대신 네. 감 드리는 거예요. 아 일단 대신요? 아, 감독님 오늘 일 많이 하셨고 더 많이 드렸어 내가. 감독님. 아 일당을 주셔야죠. 일당 대신 감. 형님, 이거면은 지금 일당으로 치면 얼마인 줄 알아요 지금? 이게 얼마인데? 이게 다섯 개당 8천 원 돈이라고 보면 돼요. 어 다섯 개당?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홍 대봉은 홍씨 만들어서 드시면 돼요. 아 홍씨 만들어. 네. 홍씨는 어떤 거 만들어요? 이게 대봉. 홍씨. 대봉? 이게 네네. 이거 그냥 놔두면 닦아서 놔둬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놔두면 네, 실온에 두시면은 홍씨가 돼. 빨리 해서 드시려면 이렇게 박스에다 딱 봉해서 놔둬갖고 사과를 네 개통에 딱 놔놓으면 네, 빨리. 그럼 홍씨가 더. 사과를요? 네, 사과가 감을 물르게 하는 성분이 있어요, 사과가.
그게 가목은 다른 거. 다 진짜. 꿀팁이네. 가목은 다른 과일하고 같이 두면 안 돼. 오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어? 우리 저 매실주 저거 오픈시켜야죠. 감독님 전화해볼까요? 화재 감독님? 어? 어. 여보세요. 감독님. 어, 정리. 예. 감독님 뭐 하세요? 너 그림이야 있지. 너 보고 싶어서. 오늘 제 매실주 오픈식 하는데 계시면 좀 드시러 오시자고요. 지금? 예예. 예. 너는 니네들 나 안 부르고 하려고 그랬어? 아니 부르려고 하고 있었어요. 어 진짜? 예예. 예. 어느 오세요 감독님. 알았어. 빨리 갈게. 예. 오신대? 예. 야, 저거 걸러 내야 돼. 일단 좀 빼봐. 아니, 저거 어떤 거 뺄까요? 저거. 뭐요? 저거 매실. 아, 이거? 어, 아, 또, 이거? 어.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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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잠깐만, 이거 어. 외계 물건 같네. 어, 생긴 거랑 다르게 되게 무겁네요. 야, 이거 위로 떠야 되는데 안 떴네. 왜 그러지? 안 뜰 수도 있대요. 7월 18일. 와, 야, 7월 18일 한 거야. 찢어야 뜨지면 써진다니까요? 날짜도 적어놔야 되는데? 여기 하나씩 쌓아놓자라고요. 이쁘네. 나 색상도 이쁘다. 오면 같이 따야지. 야 이걸 어디 담아야 되는데? 그래 아, 저기다 담아야지. 두 개 다 해야 되나? 왜요? 거기다 뭐 하게요? 여기다 술 담 옮겨 담아야지 이제 술만. 술을요? 어.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야. 종민아. 예, 아 주현이는 여기 닦고 있어요. 어서 오세요 형님. 어. 무슨 소리가 산신령 온 줄 알았어. 너희들 뿐이 없다. 형 찾는 사람은. 아. 어? 형 찾는 사람은 너희들 뿐이 없어. 아유 아니다. 어? 이거 아직 오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픈해야지. 예. 예. 이거 같이 좀 들어주세요 형. 이거 어때? 또 들어? 예. 엄청 무거워요. 어? 그래서 찾은 거예요. 아니 그래서 찾은 게 아니네. 네. 혼자 셋이서 안 되겠다. 네. 아니 다 넣어요. 근데 열어 한번 쫙 열어서 냄새 한번 맡게요. 그래. 어떻게? 어 이거 열 깨끗하게 털었어요. 우와. 야 오프시 오프시. 오프시. 3개월 아... 만에 향을 맡아야 돼 향을. 확 올라오겠죠? 우와. 와. 아우 눈이 지금 아우 시큼했어. 와. 와 수상하다. 야, 다 좋은데? 엄청 좋은데? 빨리 담가봐. 매실향이 진짜 깨끗하다. 어, 와, 신기하다. 어, 근데 소주 냄새가 좀 많이 나긴 하네요. 35도 이상. 빨리 들자, 들어. 자, 그거 말고 이걸로 해요. 어, 형 흘리면 안 돼요. 한 방울 흘리면 안 돼요. 어. 자신 없어. 이렇게요. 어, 좋았어. 야, 밑에만 받쳐줘. 오케이. 조심. 야, 이거 됐어. 왜요? 왜요? 다 빼자고, 다 빼자고. 다 빼야 돼요. 뭐, 다 빼. 예. 야, 미친. 야, 너 이거. 종민아, 뭐, 야. 뭐 들고 있는 거야? 나한테, 야, 나, 이거. 진짜 색만, 이 조합만 결성되면? 알 수 없는 대화들이 오고 가는데 다 알아먹는다? 어우, 어, 깜짝이야. 한 번 열면 끝난 거예요. 아, 끝나는 거야? 밑에 받쳐야 돼요. 됐어. 형, 지원이 형. 오케이. 야, 이게 45도야? 예. 야, 뭘 한마디씩 얘기를 해야지. 형님이 하시죠. 아, 네. 네. 그래. 그래, 형님 하시죠. 아, 새로 오셨으니까 또. 네. 너무나 만나서 반갑고. 네. 네. 어? 예. 네. 몸 건강하고. 예. 이 프로그램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 잘 되겠고.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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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재가 건배어제. 허재가 건배어제. 와! 야, 근데 되게 독하다. 원래 당근주가 이렇게 독한가? 어, 이거 약간 매실 주스 같은. 매실. 어. 네. 와. 이게 뭔데? 예?
이거 한번 써보세요. 아니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라고 쓰는 게 아니고요. 야 여기 은근히 다채롭네 이봐. 어? 불에 이런 게 있을 줄. 근데 감독님은 일단 우리 형님은 술 좋아하시니까 양쪽 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 차라리 이게 한쪽만 빨리면 이게 빠는 동안도 안 들어온다고 술이. 알바 형이 삐삐처럼. 해봤어 니네? 아 그럼요. 진짜 들어와? 네. 아, 양껏 빠셔야 돼요. 완전히 세게. 조금 쭉 한번 빨면 뭐, 이거 빨면 돼? 네, 빨면 돼요. 쭉. 들어간다. 쭉. 나 쭉. 아이고 잘가야 돼. 아니, 한번 빨면 끼지 않나요? 아, 와인샷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와인샷이에요. 이게 계속 들어와요. 샷인 것 같네, 지금. 야, 나 먼저 간다. 똑똑. 야, 어르신. 왔어요. 웬일이세요? 뭐야? 저희가 방금 콩 수확했어요. 콩을 수확했다고요? 네. 혹시 괜찮으면 심심하실까봐 이걸로 콩자반을 해드시라고. 콩자반? 콩자반? 콩자반이 어떻게 볶으면 돼요 이거? 그냥? 볶는 게 아니라 콩자반은 조리는 건데 백주부 레시피를 받아왔거든요. 콩을 냄비에 넣고 잠길 정도로 붓고 냄비에 잠길 정도로 물 넣고 간장하고 설탕하고 20대 보통 2대1이나 1대1 진간장 2, 설탕 1 근데 좀 1대1로 하는 게 좀 발짝지근한 게 그 저 은지원이는 단 거 좋아해서 됐다 잘할 수 있겠지? 친절하게 썼어요 백주부 레시피를 받아왔거든요. 아, 제가요? 네. 백 선생님이 해주시고요? 네. 할 수 있으시면 한번 해보고. 네. 해가지고 좀 갖다 드릴까요? 아, 저요? 네. 다 드셔야 돼요? 아니, 너무 좋죠. 근데 아니, 해갖고 드시라고. 그러니까. 그럼 저도 뭐, 거의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이거 홍시 골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직접 딴 거예요? 네. 이거 홍시. 받아온 거야. 이거. 이거 해야 되죠. 이거 한 4개 가져가시면 놔두면 홍시 돼. 이건 지금 바로 먹으면 되겠다. 이거 그냥 드셔도 되고. 그래서 요렇게. 대박이죠, 이거? 응. 이거하고 그러면 고구마랑 쌓아가지고 보내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예, 고마운 사람들한테 좀 보내려고 해요. 우리 또 그때 보냈던 것처럼. 고마워 없어요? 네? 대박. 누구한테 보낼 건데요? 나는 재성이랑 네. 위너 애들. 그래. 여보세요? 형님. 주소 하나만 보내주면 안 돼요? 그래. 선물 좀 보내주게요. 이상한 거 보낼 것 같아. 아니, 감하고 이런 거 좀 보내게요. 너 자연스럽게요? 어떻게 알았어요? 감이면 자연스럽게지. 그래, 감. 내 여동생도 좀 보내주면 안 돼요? 여동생이요? 아니 그러면 주소 한 두 개 보내줘요. 동생분 것도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김 회장님. 알겠습니다 형님. 그럼 신지한테 전화 좀 해볼까? 통화해. 신지가 요즘 예민해요. 지금 콘서트 때문에. 근데 뭐라고 뭐 욕먹을까 봐 전화했다. 아니 전화하라고 왜 나한테 그래. 어제도 좀 욕먹었어요. 어? 예민해 지금 신지가. 그래서 이거 선물 좀 보내줘야 돼. 아 그러니까 전화해서 위로해줘. 알았어요. 과감하게 곧바로 없어. 다 지금 잘 시간인가? 11시인데? 여보세요? 아니 괜찮아? 뭐가? 어? 뭐가? 괜찮아? 뭐가 괜찮아? 좀 기분 좀 풀고. 나 기분 안 나쁜데 오빠? 그래? 내가 잘못한 건데 왜 내가 기분이 상해? 그래? 아 쿨하다 너. 맞는 소리 해준 건데 뭘. 그래 그럼 내가 그거 보내줄게. 그거랑 저 고구마랑. 알았어. 어? 아, 오빠. 안 그래도 나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뭐? 그거 있잖아. 우리 색깔 있는 쌀 그때 벼 세웠던 거 있잖아. 엄마가 그 귀한 쌀이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때 방송 보고.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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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보내줄게. 어 그럼 화 풀어? 그거 뭔 쌀인지 알지? 어 주소 보내. 알았어. 얘가 누나다. 정말 한심하다 한심. 하고 신문지 깔고 고구마를 먼저 넣고 막 큰 걸로다가 단감 너무 이쁘다. 나 다 쌌어. 끝. 아 감이 실하네 얘가. 이게 딱 철이야 철. 근데 너 허재 감독님한테 허락 받아야 된다. 무슨 허락이요? 허재 감독님이 다 딴 거다 그거 나랑. 어 시절이요? 이거는 상도에 어긋난 행동이야.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은. 왜요? 허재 감독님의 감을 네가 왜 네 지인들한테 다 보내고 있어. 이게 쓰리랑 뭐 쓰리랑 뭐가 달라. 쓰리 아니라 서리. 말하지 마요. 어? 감독님한테 왠지 들리실 것 같은데. 에? 나 일단 이를 거야 너 감독님. 아, 하지 마. 얘기 하지 마요. 지금 내 집에 살 곳에 헛간을 다 망치로 정리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내 거니까 내가 해볼. 야, 이 도끼지나 망치지 하니까 좀 느네. 늘어. 어? 아, 야, 이거 금방 울었네. 뭐, 망치질이 필요하시면 꼭 얘기하세요. 예. 그리고 지금 가는 곳은 며칠 동안 못 봤더니 이 보고 싶은 동생 지원이랑 종민이 지금 보러 가는 중입니다. 그래도 며칠 동안 또 안 봤더니 많이 보고 싶네요. 동생들이 반갑게 맞이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어? 어? 어디 오세요? 너 뭐야 거기서? 예? 뭐해? 여기 저희 집인데요? 저희가 아니, 따온 감을 자기 아는 사람한테 다 보내고 있어요. 넌 자격이 안 돼. 감 보낼 자격이. 아니 여기 우리 집에 아니 지원이랑 둘이 딴 거야 이거. 아, 진짜요? 집에, 어. 집에 있길래 그냥. 안 돼. 너는 보내 못 보내. 못 보낸다고? 어, 못 보내. 어디 다녀오세요? 내 집 부시고 왔지 지금. 아, 망치로. 아, 지금요? 어. 얼마나 됐어 집? 한 3분의 2? 거의? 이제 다음에 오면 거의 이제 다 될 거 같아요. 근데 넌 말도 없이 왜 싸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무슨 죄책금마냐. 아니 형님 안 보내실 때 없어요? 처음 내가 딴 거 아니야. 감이랑 네. 태어나서. 그래서 웅이훈이 지금 요즘 취업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고생해서 딴 감을 감이랑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주소를 알아야 보내지. 여보세요. 야. 네. 너 뭐, 목소리 깔아. 아니야, 그래서 나. 야. 와이. 그 아버지가 처음으로 딴 고구마랑 감을 너랑 형한테 보내줘야 돼. 수원이랑 원주 쪽으로. 그걸 왜 보내? 먹으라고, 임마. 맛있어? 맛있지. 그 아버지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딴 건데. 오케이, 빨리. 오케이, 빨리. 주소 찍어라. 문자로. 어, 야, 종민이 바꿔줄게.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그거 이번에 그 삼성시 1위 하셨다고. 아,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운이 좋았습니다. 여기 은지원, 지원이 형도 축하한다고.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내려오세요, 여기.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네, 지금 아버님 여기 댁 새로 살림 차리시는 것 같은데. 예. 네, 잘 보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주소 찍어. 보내실 거 일단 싸세요. 이런 거 한 번도 안 부딪혀 보셨죠? 어? 이런 거 어디서? 다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쥐 옛날에. 밑에 있는 애들. 처음 부딪혀 보신 거 얘기했다. 그럼 우리 가위질 같은 거 잘 안 했어 옛날에. 아니 그렇게 가셔야 되지. 어? 좀 펴서 좀 이렇게. 어떻게? 예 네, 그렇게 예 네, 좀 이렇게. 어떻게? 펴. 해봐, 말만 하지 말고 항상. 넌 뭐 일할 때 항상 없어 말만 하더라. 어?
아니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약간 감독님 스타일인데. KBL 감독이 아니라 NBA 감독 같아. 감독님 이런데 저런데 저런 다 들어가요? 저런데 저 정도? 어디요? 저런 박스 같은 데다가 이거. 근데? 네. 거의 99.9%는 들어갔어. 저거 한번 넣어주세요, 제가요? 이거 한번 던져봐? 예, 네. 와, 감각이잖아요. 이거 거리감각, 거리감각. 감독님 이런데 저런데 저런 다 들어가요? 저런데 저 정도? 어디요? 저런 박스 같은 데다가 이거. 근데? 예. 네. 거의 99.9%는 들어갔어. 저거 한번 넣어주세요, 제가요? 이거 한번 던져봐? 예, 네. 와, 감각이잖아요. 이거 거리감각, 거리감각. 와, 이걸 풀어가지고. 길다! 길다! 저기 많이 긴데요? 저기 없으면 늦는 줄 알았는데 순간 다 완전 떨어지네. 내가 해도 좀 늘 것 같은데. 고구마 해보자. 고구마. 들어갔는데? 언제 넣었어? 방금요. 아니 수기. 야 고구마 싸. 지원이가 또 운동신경이 있지 제가 또. 전혀 없어요. 너 운동신경 없어? 맨날 집에만 있어요. 맨날 집에만 있어요. 아 너 네가 고구마 좋은 거 다 쌌지? 갑자기 불똥이 저한테 돼. 야 고구마 싸라고. 우와. 야 이거 진짜 군고구마 해 먹으면 맛있겠다 이거. 군고구마 근데 구워봤어요? 나 해봤어. 너 구워봤다고? 넌 어디서 구웠냐고. 그럼. 아 그거 아르바이트를 해봤었어. 어디서요? 뭘 어디서 해? 고구마통 앞에서 어렸을 때. 그거 왜 했어? 가출했어? 가출요? 아니 저 집 앞에서 했어요. 우리 집 앞에서 했어요. 우리 엄마가 엄청 사갖고 갔어요. 엄마만? 아니 우리 엄마도. 아 엄마도? 그럼 얼마 남는 거야? 거의 안 남는다고. 안 남는다고요? 안 남는 거를 왜 했어? 그러니까 추억으로 다들 유행했던 적이 맞아, 있었어요. 그게 나 우리 고구마 또래 때 나도 안 했을 거예요. 너도 했어 고구마 장사를? 네. 그럼 나만 안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가끔 신고가 들어와요. 그 불 잘못되면 연기 많이 나가지고 태야 돼, 되게 들고. 그리고 여차 싶으면 이거 두고 태야 돼요. 나라도 살고 이 통은 버려야 돼. 통 살리려다가 이거 잡혀와. 안 돼. 통은 버려야 돼. 아, 그렇지요? 겁이 많으니까. 네. 뺏기고 벌금까지 내야 되니까. 그렇지. 야. 쌀 싸고 이거 이제 보내러 가야 돼. 우체국 닫기 전에. 열어, 열어. 여기다 가다가 쌀 가져와야 되고. 출발. 아이 줄까? 아니 여기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처음 뵙었나요? 예 맞습니다. 예. 아 저래요? 아, 안녕하세요. 예. 근데 신지가 일 도와줬잖아요. 신지가 어머니 꼭 드리고 싶다고. 아 그래도 제가 선물 한번 하고 싶었는데. 아 진짜로요? 네. 아, 잘 오셨어요. 와 까맣다 진짜. 들어가. 진짜 까맣다. 이게 기능쌀이에요. 네, 이거 하나면 얼마나 먹어요? 아니 2인분 넣으면 하루 먹는데 이 정도씩 넣어 먹어요. 한 주먹? 네. 한 주먹. 하루 먹는. 하루 먹는데. 이거 돼요. 세 개는 신지 씨가. 예? 네? 네, 두 개면 돼요. 이거 1년치 쌀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아니, 진짜. 오늘 올해 태풍 맞아가지고 수확도 별로 없는데. 아니, 괜찮아요. 요거 두 개 신지 주고, 요거 하나만 우리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야박하네. 아니래니까. 됐어요. 아니, 진짜. 맞아, 아니. 됐어. 이걸로면 충분해. 지금 별거 하나. 아니. 여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건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뒤로 할 게 없어요. 야, 여기는 예약이야. 아니야. 가지고 가? 충분해. 이것도 충분해. 이것도 뭐 일소 도울 있으면 또 불러주세요, 진짜. 정기 형님, 갈게요. 예. 대신 너 어디 알고 가는 거야? 바로 앞에요? 우체국. 네, 바로 앞에요. 뭐 차온다. 다 보고 있습니다. 시야가 넓어가지고요. 그 옛날에 내가 시야가 넓어서 농구는 감독님 농구는 시야 아니에요? 시야가 넓어. 넓어야지. 네. 그럼 이거 안 보고 있어도 여기 다 그림이 그려져야 되네요. 아 시야는 그렇다니까요? 아, 설레발 좀 그만 쳐줘 제발. 아 진짜 종민이 형님 어떡할까요? 너 호동이 형이 제일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선배님이셔. 아, 진짜요? 알아? 호동이 형이 그러더라고. 혹시 어, 아버지 형님 안 무서워? 혹시? 이렇게. 어, 진짜.
여기다 여기다 여기 저거 다 왔어? 예, 다 왔습니다. 여기 어. 어, 큰일 났네. 왜 쉬어? 아, 여기 안 들어가겠는데? 아이고, 야, 여기다 넣어야 해주는 거야, 원래. 우체부 아저씨가. 아, 바뀌었어요, 세상이. 아니야, 이거 뭔데, 이거는? 됐어. 아, 안녕하세요. 어디다 놔요? 아, 저기 주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뛰어요? 아,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니, 아니. 아니죠? 개인정보 때문에. 오. 이렇게. 이게 733이지? 예? 733-6. 733-6. 아. 그렇게. 이것도 붙이는 것도 일이구나. 예. 이게 다 어디서 보내주면 진짜 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게 받아야 되겠네. 자연스럽게 눈을 뜨면 시원한 바람.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제가 언박싱 화제 황지성입니다. 밑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아, 이거 보내줬네. 대왕고구마. 이거 엄청 크지? 아, 또 이걸 또 보내줬네. 뭘까? 뭘까? 이게 뭘까? 한번 열어봐. 우와! 감이! 이게 감이지요. 이거 누가 보냈을까?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아니고 종민이 삼촌이 보내줬어. 뭐가 또 있네? 아, 감이네. 이거 내가 딴 건데, 지원 형이랑. 와. 몇 개 있냐고? 어? 한 줄 있는데? 뭐야 이게? 갑자기 웬 박스가 이게? 지원이 형이 직접 지원이 형이 고구마랑 와 자연스럽게 해서 지원이 형이 자기 텃밭에서 감은 거 감은 거 원래 지원이 형이 이런 거를 보낼 사람이 아닌데 텃밭에서 온 거 아니야? 지원이 형 화재 선생님 잘 먹을게요. 종민이 형 네,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지원이 형. 고마워요. 잘 먹겠습니다. 오! 어? 어, 아, 저도, 네. 어? 야, 일찍 왔네, 진짜. 어머, 아, 어머. 아유, 야, 야, 야. 반동호. 야. 오, 안녕하세요. 아, 맛있는 거 주신다 그래갖고, 그래갖고 왔는데. 자, 둘, 여기 바로 와. 네. 셋이 샤워를 안 봐. 뭐 하는 거야? 어디 좋은 거였는데, 이게? 하려고 그러거든, 빌드하우스를. 그래서 네가 좀 도와줘야 돼. 놀러 오라고 해서 지금. 이게 노는 거야, 이게. 아, 왜 못 묶어? 제 일을 못 한다니까요. 뭐야, 하나뿐이 알아. 지금 몇 개를 했는데, 여기. 할매 체험 현장인가, 이거? 지리산 온천을 예. 한번 쏜다. 가자. 시작! 와! 와! 야! 아! 손 달고! 아, 발 아파, 발 아파. 하나, 둘, 셋! 업! 이거 뭐 하는 거야?